별 얘기에서 시작해서 토의가 됐는데요. 이제 교수님의 이 연구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전에 저희가 오늘 강연에 대해서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뭐 강연 중에 그 질문이 해결되신 분들도 있긴 할 텐데요. 어떤 질문이 많았는지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뽑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질문을 한 가지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혜리 교수님부터 질문할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포스트잇을 가져왔는데요. 교수님 질문 읽고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질문은 별의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강의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 번만 상기를 시켜드리면 별 내부에서 합성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거든요.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이제 그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남는 장사가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분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철까지만 별의 내부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초신성 폭발이라는 아주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이 폭발하는 일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코멘트? 예,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중성자 포획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성자가 철이라든가 뭐 이런 무거운 중원소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기 때문에 서로 반발력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중성자는 다른 물질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성자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몇 분이면은 중성자는 양성자로 변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관건은 중성자를 얼마나 많이 짧은 순간에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그런 중성자들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점근 거성열이라는 특별한 별이 있어요. 별이 죽어가는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태양과 같은 별, 맨 마지막 단계에서 표피층을 잃어버리기 직전의 단계의 별인데요. 그 단계에서도 별의 핵 표면에서 격렬한 핵 반응을 통해서 중성자들이 순간적으로 방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별에서 관측이 되는 원소들 중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크니슘이라는 원소예요. 그 자체가 테크니슘, 뭔가 인공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원소라는 뜻입니다. 실험실에서만 만들 수 있는 원소였는데 반감기가 한 1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라고 한다면 10만 년의 반감기인 원소들은 이미 다 사라졌겠죠.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원소가 아까 말씀드린 점근 거성열이라는 별에서 관측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만 년 이내에 아주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측적으로도 그런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포스트잇에 적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정우 대표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구와 조건이 비슷한 행성이 이렇게 많다면 그들 중 일부는 과학기술을 극한으로 발전시켜 지구를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사실 UFO가 오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죠? 네. 예. 아까 외계인 이야기라고 네. 좀 이어지네요. 외계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 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네, 오고 있길 바랍니다. 역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과학이 많이 발달한 문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외계인들이 찾아오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이 별끼리 너무 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별이 빛으로만 4.3년 이상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왕복이 이제 빛의 속도란 거는 이 무선 전파 속도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발견을 해서 우리가 인사를 하고 대답을 받는 데만 해도 이제 8.6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가장 가까운 곳이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로켓으로는 거기까지 가는데 4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녀서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다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아무리 빨리 가도 빛의 속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이제 4.3년 걸리는 거니까
좀 멀리 가려고 하면 빛으로 가도 몇백 년씩 걸리고 이러면 도저히 왔다 갔다 왕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이제 우리 지구에서조차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과학기술들이 지금 실험이 되고 있어요. 90년대 멕시코의 그 알큐비에르라는 물리학자가 공간을 축소하고 확대해가지고 이 광속보다 훨씬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사의 해롤드 화이트 박사라는 이 팀에서 지금 그거를 아주 작은 소립자 차원에서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드라이브가 이 로켓이 작동을 한다면 원리적으로는 아까 우리 지금 로켓으로 4만 년 걸리는 거리를 2주 만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주면 할만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언젠가 된다면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만든 외계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이런 상상, 그리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당장 그래서 이 외계인들이 마구 찾아오고 있고 나사가 시체를 숨기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를 하려면 훨씬 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단순한 음모론이자 풍문일 뿐인 거죠,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길 바라는데요. 네. 네. 아직은 그렇죠, 사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 두 분 또 코멘트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또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려서 지금 약간 땅을 바라보고 계신데 바로 다음 포스트로 넘어갈까요? 과학자분들은 네? 이런 얘기 하시기 좀 불편해하세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윤성철 교수님께 요 세 번째 포스트잇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세요. 인간이 관측한 가장 오래된 별은 어느 정도 과거의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나요? 네,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요. 지금 오늘 천문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우주에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별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별을 어떻게 찾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찾는 방법 자체는 이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뱅이 만들어낸 물질은 수소하고 헬륨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별이라는 것은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별이겠죠. 그러니까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별은 수소와 헬륨으로만 만들어진 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별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수소와 헬륨으로만 구성된 별을 찾으면 아, 이게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별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론은 간단한데 찾기는 실질적으로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38억 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별의 질량이 작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별의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크다는 얘기고요. 중력이 큰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별의 압력이 높아야 되고 압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별의 온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근데 핵융합 반응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연료를 빨리 태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량이 아무리 많아도 무거운 별들은 질량을 빨리 그만큼 태우기 때문에 금방 죽어서 사라집니다. 반면에 질량이 작은 별은 온도가 적당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격렬하지가 않고요.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아주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핵융합 반응이 천천히 진행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별이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런 어두운 별의 분광 관측을 해야 되는데 분광 관측을 어두운 별을 대상으로 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GMT라고 자이언트 마젤란의 텔레스코프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계신 이제 오세정 교수님께서도 거기에 이제 이사로 이제 활동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구경이 24m가 되는 거대 망원경을 칠레에 건설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거의 1조에 달하는 프로젝트인데 한국이 10%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망원경이라면 아주 어두운 별의 분광 관측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빅뱅 직후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별. 우리는 천문학자들은 이제 퍼스트 스타라 그래서 최초의 별, 뭐 첫 번째 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곧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가동이 2020년, 2021년 그때쯤부터 이제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머지않은 5년, 6년이 남은 네네. 거죠. 네, 여기 포스트잇은 사실 강연 전에 여러분께 받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강연을 들으면서 또 패널 토론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생겨나셨을 것 같아서요. 이
객석에 계신 분들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손을 들어주신 앞에 있는 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죠. 지난 강연에 엄지손가락 들어주신 그분이에요. 아까 드레이크 방정식 부분에서 하나 의문이 생겼는데, 일단 질문은 두 개고요. 네.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 항성이 그 골드라인, 생명체 거주 가능 지역 안에 뭐 행성이 존재하고 거기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걸 제외하더라도 문명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문명이 통신을 할 정도의 문명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미뤄봤을 때 만약 우리가 교신이 가능한 그런 문명의 숫자가 우리 문명의 기대 수명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거랑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올베르스의 역설, 그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라는 이거에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우리가 지금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가 빛이 뭐지, 우리가 하늘에 이게 공간이 너무 넓어서 과거를 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우주의 팽창 속도 자체는 광속을 넘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정일희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네, 그 드레이크 방정식의 마지막 개수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개수인데요. 아까 윤성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외계 지성체를 찾는 일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개수가 그런 기술을 갖추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느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드레이크 방정식이 정답이 있는 방정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 생물학, 사회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기다가 답을 얼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인류도 이런 기술을 갖추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드레이크 방정식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드레이크 방정식의 답은 인류의 손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윤성철 교수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이 올베르스 역설 때문에 생각이 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가 빛이 아직 우리까지한테 뭐 다가오지 못해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게 과거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우주 팽창 속도가요, 광속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사실 우주 팽창 속도 자체는 광속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된 것이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주 빛의 속도의 제한은 말 그대로 빛의 속도에 그치는 거지 그것이 공간에까지 적용이 되는 법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주 팽창 속도 자체는 빛의 속도의 제한을 받지가 않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네, 또 객석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분, 네, 여기 세 번째 줄 여기 여자분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저는 그 별이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이유 부분이랑 그 반짝이는 별, 깜빡이는 별 그 부분에서 약간 연동돼서 질문이 생겼는데요. 그 세 번째 파트 주제가 별 행성을 찾는 방법이었잖아요. 거기서 방법이 뭐 일식으로 인한 밝기 변화, 뭐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한 밝기 변화도 있었는데 앞부분에서 별이 오래 사는 이유를 보면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해요. 근데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또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한다는 걸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별을 찾는 게 다 행성을 찾는 게 밝기 변화를 이용해서 별을 찾는데 별 자체가 일종의 그 별 자체가 그 밝기를 주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이게 변광성이지 아니면은 행성이 있는 건지를 그 구별할 수 있는 무슨 그 매개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별의 온도가 뭐 높아졌는데 핵융합 에너지가 갑자기 증가하고 팽창해서 다시 온도가 떨어지고 이 과정이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수천만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행성 때문에 별의 밝기가 변한다. 이거는 뭐 우리 지구 같은 궤도라면 1년 단위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굉장히 다르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밝기 변화도 굉장히 달라요. 변광성이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되는데 그런 변광성의 밝기 변화하고 행성이 이게 지났을 때 밝기 변화를 비교를 해보면 행성이 지났을 때 밝기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만 분의 1 아주 미세한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봤을 때 쉽게 밝기 변화로부터 그리고 밝기가 변하는 그 패턴으로부터 굉장히 쉽게 둘 사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결이 되셨나요? 지금 너무 이 관객석이 꽉 차 있어갖고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잘 못 보다가 저기 그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분에게 시선에 맞추면서 반가운 얼굴을 바로 앞자리에서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왜 모른 척하고 귀를 돌리세요? 잠깐 다른 과학자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관객석에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화훈 교수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카우스재단 과학위원이시기도 하신데요. 네. 과학자가 과학자에게 묻는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강연 들으신 소감이랑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그 사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짠 겁니다. 미리 그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요. 그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제가 그럼 민망해지잖아요, 교수님.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정말 궁금해서 찾아온 건 맞고요. 그래서 오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미리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과학자가 과학을 보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와서 이제 열심히 제가 아는 얘기를 하겠거니라고 해서 들었는데 지금 거의 한 시간 반이 넘도록 모르는 얘기만 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감상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앞에 두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과학자가 된 게 별을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별을 보는 게 과학자들한테 되게 중요하구나. 요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오는 게 요즘 별이 안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이유가 있네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빨리 폴루션이 해결이 되고 별빛이 많이 보여야 다시 이공계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담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콘서트 때도 박교수라는 별명을 얻어서 바람잡이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 거고요. 오늘 우주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도 우주 기원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제가 열심히 멘트를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빅뱅에 대해서 막 멘트를 준비했는데 그때 사회자분이 자르셨거든요. 시간 때문에. 그때 제가 열심히 공부한 게 아 저는 빅뱅 하면 빅뱅 가수의 최근에 나온 MADE 앨범 중에 A 시리즈에 있는 뱅뱅뱅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라는 걸 열심히 외워서 하고 있었었는데 사회자님이 아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했는데, 내용은 아니었다는 그렇죠. 걸.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말고 다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사실 빅뱅이라고 하면 최근에 무한도전 영동가해저에 나왔던 황태지, 쥐드래곤과 이제 태양군이 나왔던 맙소사라는 노래가 더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유 팬이지만. 자, 쓸데없는 얘기는 빼고요. 뭔가 강의를 들었으면 저희가 듣고 남는 게 많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뭔가 한 포인트를 집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냥 저희가 뭐 별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냥 숫자 하나로 정리를 해서 정말로 간단한 질문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건데요. 저희가 별이 정말 수많이 많다라고 수많은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 전 세계라고 하면 전 우주에 있는 별이 몇 개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 숫자를 알아가면 내일 점심 먹을 때 사람들한테 너 별이 수많은 건 아는데 몇 개인지 알아? 라고 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숫자 하나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 카이스트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정말 진정한 과학의 대중화에 힘쓰고 계시는 교수님이시잖아요. 쉽게 다가가는 과학 몇 개인가요? 우리 은하에 태양과 같은 별이 한 대략적으로 천억 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주에 있는 은하의 개수가 한 천억 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는 겁니다. 천억 곱하기 천억을 하면은 그 수를 세는 수의 단위가 있나요? 좀 계산이 10의 22승 과학자들은 저렇게 얘기하죠. 혹은 천억의 제곱. 천억의 제곱.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도 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천억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셔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객석에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손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객석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저 맨 뒤에서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마이크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일어나서 질문해 주세요. 네, 그 비소생명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봤을 때 비소생명체가 해프닝으로 끝난 걸로 알거든요. 이게 그 그냥 비소가 많은 데서 사는 생명체이고 비소를 실질적으로 그 영양소로는 안 쓴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다른 예로는 그 이제 지구 생명체의 편견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다른 예시에 관한 생명체는 또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혜리 교수님께 네. 여쭤보는 거죠, 교수님? 저는 그게 어떻게 끝났는지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이상하게 생긴 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벌레 같은 사진은 많잖아요. 왜 우주에서도 실험이 된? 네, 네. 아 저기 물곰이었나요? 뭐 그것도 있고. 아무튼 사실 비소 얘기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거를. 예, 원래 네. 저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과학 잡지식에 좀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고 대신에 우리가 찾은 게 뭐였냐면 바닷속 아주 깊은 데서 아주 수온이 높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닷속에 보면 화산이 있어요. 불이 이렇게 쏟아 나오진 않지만 황이라던가 이런 아주 유독한 가스가 잔뜩 나오고 물이 거의 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사는 생명체가 있어서 아주 심해라 압력도 엄청나게 높고요. 그래서 비소 생명체와 함께 사실 이 생명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조건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까 우리 저 물곰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 이름이 뭐였죠 그게? 아주 작은 생명체. 전보동물, 완보동물이었나요? 예, 완보동물이 그 종인데요. 이런 생명체 같은 경우도 아주 작은 벌레인데 200년을 산대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 나도도 살고 방사능을 쬐도 살고 거의 죽일 수 없는 생명체 이런 생명체도 있어서 의외로 지구상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뭐 나가서 그 조건에 맞는 진화를 한 경우에는 전혀 엉뚱한 생명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근거들은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마지막 객석 질문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쪽에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주에 있는 로켓이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 땅 쪽으로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주에서 온 지구로 오는 빛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 빛의 속도가 빨라지나요? 빛이 중력의 영향을 받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미루고 계십니다. 빛이 중력의 영향을 받기는 받는데요. 빛이 휘는 게 중력 렌즈니까. 근데 그 속도는 매질에 따라서는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어떻게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매질을 통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바뀔 수 있는데 이런 지구 대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지는 정확히 숫자로는 답하기는 좀 그러네요. 네, 네 여기까지 객석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아까도 우연히 얘기하다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카이스트 석자 교수님이십니다 하면서 과학 대중화에 대해서 힘쓰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는 과학에 대한 그 팟캐스트도 하시면서 과학 대중화 많이 신경 쓰고 과학 강의 좀 쉽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좀 과학 이런 이야기들이 쉽고 재밌게 다가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져서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방금 정하원 교수님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저희 교수님도 저희 팟캐스트 같이 하셨었어요. 원체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글쎄요, 이제 저희는 한 2년 반 동안 팟캐스트도 만들고 전시도 만들고 대중하고 굉장히 과학 접촉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느끼는 거는 좀 일반적으로 과학 대중화 얘기하던 거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저희 팟캐스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거는 가장 어려운 주제였어요. 양자역학 같은 가장 어려운 주제였고 그래서 이제 과학 대중화 하면은 다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 무조건 정말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저희는 어려운 주제라도 친절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유아적으로 가지 말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는 친절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대중의 눈높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과학자분들은 사실은 과학을 얘기하시면서는 그것도 직업이시기 때문에 과학을 대중한테 얘기하시면서도 눈높이를 이렇게 낮춘다고 해도 일반 분들이 보기엔 여전히 높아요. 저희는 이제 옆에 그걸 끼어들어가지고 조금만 더 낮추세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과학의 맛을 한번 보신 분들은 과학이라는 것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재미있고 훌륭하고 신기한 것이었구나라는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학을 그런 이제 부분을 통해서 과학의 합리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퍼져서 여러 가지로 뭐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강연이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강연 끝으로 세 분께 오늘 강연 또 패널 토의 하신 거에 대한 소감을 좀 한마디씩 코멘트를 부탁하면서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리 교수님부터 이렇게 여쭤보고 마무리를 윤성철 교수님께 올까요? 예. 오늘 별에 관한 너무 훌륭한 강의들을 들으셨는데 저는 청중분들께 별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뜨겁게 사시고 그리고 아까 보면은 별이 죽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주변에 다 나누어 주거든요. 우주에 환원하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삶을 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옛날에 만화를 한 컷짜리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만화에서 어떤 아저씨가 방에서 TV를 보면서 너무 지루하다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옆에 창문 밖에는 별과 은하와 우주가 막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창문 밖에 그 세계가 있는 걸 보지 못하시고 TV만 보고 앉아서 지루하다고 하고 계신 그런 만화를 봤어요. 천문학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천문학이 아주 심오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가가기에 정서적으로나 뭐 별이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쉬운, 다가가기 쉬운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은 강의를 통해서 천문학에 대한 사람들의 그 느낌들도 많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그 심오함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의 연사하셨던 강연자 윤성철 교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희 천문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교양 과목으로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인간과 우주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가끔가다 학생들이 인간과 우주라는 걸 한 학기 듣고 나서 우주는 배웠는데 인간은 배우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런 강연을 통해서 인간과 우주라는 것이 별개에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가 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저는 참 감사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교수님, 나에게 별이란? 당황하셨죠? 성시경 톤으로. 멋지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것도 없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제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순발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정하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처럼 제가 순발력이 있으면 멋있는 멘트를 이럴 때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나에게 별이란 저 별을 제 아내한테 바치겠습니다. 이 질문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의 패널분과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지난주보다 더 재밌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오늘 조금 더 많이 웃으신 것 같고 저도 지난주보다는 여러분과 좀 더 한결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수요일은요.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이어서 이 강연을 휴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0월 7일 수요일에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요즘 가장 또 이슈가 되고 핫한 곳이잖아요. 이 뇌공학과의 최철희 교수님 모시고 우리는 빛을 어떻게 인지할까에 대한 강연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패널로는 역시 카이스트의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정용 교수님과 또 산업디자인학과의 석현정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뭐 첫 번째 강 그리고 또 오늘 강연은요. 물리학의 성격이 좀 강했었잖아요. 근데 다음 강연은 요즘 인기 분야인 말씀드렸던 바이오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또 많은 분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학과 생물학이 결합된 재미있는 분야라서 그런지요. 신청자들도 다음 강연에 더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다음 강연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